그럼 이거 무한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만 원에 무한 리필이라는 거냐? 맞죠. 아우, 그럼 백 잔 되지, 천 잔 되지. 그래도 만 원이. 이런 날도 있네요. 접사야! 형 너무 힘들어! 어디 가자는 거야, 계속? 다 왔어요, 다 왔어. 여기 바로 여기 위인데, 어. 여기 저 맥주도 기가 막힌 데 있으니까. 맥주가 네, 있다고? 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와. 미쳤다. 장난 아닌데? 여기에 맥주 맛집이 있다고? 맥주 먹기 딱 좋은 날씨네. 그렇죠, 또 기가 막힌 날이죠. 야, 문 뭐야? 저희가 있는 이곳이 어디죠? 브라이트 바흐입니다. 자, 브라이트 바흐인데 이 브라이트 바흐 뜻이 혹시 뭔지 아신가요? 아니 모르죠. 이 독일말 아닌 건 알 것 같아. 독일어는 맞습니다. 근데 또 넓다. 바흐라는 건 이제 뭐 천 또는 이제 강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흥천이라는 말을 독일어로 번역해 놓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온 곳이 여기가 수제 맥주 양조장입니다. 브라이트 바흐. 아, 이거 또 기가 막힌 맥주가 또 있거든요. 기가 막힌 이 맥주 한번 먹어보기 전에 한번 미리 사전에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 만 원짜리 잔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 만 원짜리? 네, 거기 축제장에 있는 모든 맥주를 전부 다 무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수제 맥주가 무한 리필이라고? 맞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체 홍천에 있는 맥주가 무한 리필이랍니다. 야, 한 2만 리터 드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야, 문 한번 열어보자. 자, 갑시다. 가시죠. 요. 야. 와. 아니 맥주 이름이 홍천이야, 홍천. 종류가 또 다양해요. 다섯 가지 있네 종류가. 야. 이거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어봐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이트 바흐의 공장장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장 그럼 견학 네, 한번 하실까요? 네, 견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안으로 하시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네. 탄산감이 있잖아요. 라거는 예, 예. 탄산감이 좀 세잖아요. 네네. 그거는 따로 주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다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가스를 일부러 넣는 줄 알았어요. 나도. 아, 그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건가. 아, 그래서 맥주마다 탄산감이 다 달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기 빠지는 거를 술독에 빠진다고 하는 거구나. 한번 빠져보세요, 저기. 자. 아무래도 좀 등치가 있으시니까 좀 큰 데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전 지금 술독에 빠지러 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오, 무서워. 아, 이 제품은 홍천 골드네일입니다. 아.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맥주 품평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한 제품입니다. 맛을 한번 보시죠. 아, 왜 맛을? 오. 어떠신가요? 아, 진짜 이거 좀 은은하면서 깊게 딱 퍼지는 이 풍미가 묘하다. 과일향 같은 비슷한 게 딱 퍼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열대 과일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몽이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네. 저는 약간 살짝 사과 느낌 비슷한 것 퍼지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예. 여기는 브라이트 바흐 안에 있는 올몬테라는 곳입니다. 아, 야 분위기 올몬테. 좋다. 야, 맥주 이거 무슨 맥주야?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시음을 했던 홍천 골드네일. 아, 아까 그 먹었던 거? 네 맞습니다.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자, 짠. 쏴서. 쏴서. 아우. 야. 트로피칼 향이라 그래나? 트로피칼 향. 그런 향이 나. 약간 열대 과일 같은 느낌. 그렇지, 그렇지. 와. 엄청 맛있네. 야, 진짜 기가 막혀. 그리고 아. 너무 쓰지 않고 깨우네. 맞아요, 맞아요. 먹자, 먹자. 한산도 좀. 다 먹었어? 네, 아, 자. 우리 형님. 땡큐. 아유. 아우. 하덕, 불맛도 딱 은은하게 나는 거에다가, 그거 맥주 딱 섞이니까 기가 막히네. 도우가 너무 맛있다. 아니 에일 맥주가 너무 진하면은 난 쓰더라고. 맞아, 근데 맞아, 이거는 맞아. 약간 라거스러우면 가벼우면서도 맛있어. 써서 참. 와. 오. 이 홍천 자체가 지금 바로 앞에 딱 트인 이 산스윕도 해가지고 공기가 너무 좋아갖고 이 맥주 맛을 또 극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피자 이름이 뭐죠? 이 피자 이름이 프로슈토. 프로슈토. 루꼴라. 프로슈토가 햄 아니에요, 햄? 아우. 너무 맛있어서 아이 먹다 이거 정신 놓고 올라 진짜. 놓고 올라? 아우. 채소도 듬뿍이고. 맞아. 은은하게 이 프로슈토 향이 나 지금 생채소 딱 씹힌 느낌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아유 잡사님 덕분에 호강하네. 아유, 이 맛있습니다. 진짜 좋은 이 홍천에서 맥주를 제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맛있습니다. 야, 이 맥주는 꼭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네. 무조건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아유. 맛있다. 이거 왜 편의점에 캔맥주를 안 나오지? 홍천 오시면 하나로 봤다 가서 해가지고 무조건 한번 좀 찾아보세요. 골드네일은 꼭 드셔보세요. 진짜 이거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아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맥주가 한 입 먹을 때마다 감탄이 나온다. 아, 뭐야? 야! 스페어립인가? 베이컨하고 미쳤다. 뭐예요, 이게? 몬스터 플래터라고. 몬스터 플래터. 아니, 몬스터가 오긴 왔거든요, 지금. 여기 훈제한 것들이나 텍사스 바베큐도 있고 풀드포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네. 일단 깔끔하게 맥주 하나 그 페어링 해 주시죠.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일단은 맥주는 라거, 필스너. 아, 필스너, 역시 기본부터 네. 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아, 좋지만은 이거는 아, 홍천 스타일로. 그렇죠. 약간 아, 여기도 이거. 아유. 야, 깔끔하다. 어, 뭐야? 아니, 맥주 한 병을 어우. 야, 이거 맛있다. 이거는 진짜 딱 깨끗한 느낌. 탄산 딱 올라오는 시원한 느낌. 탄산이 너무 막 자극적이지 않고 쫙하게 기가 막혀. 야, 이거 맛있다. 아. 기름진 거를 내려주잖아. 그렇죠. 라거가 보통 그럴 때는 베이컨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아하. 베이컨. 아니, 왜 이렇게 진짜 맛있나 봐. 와, 지금 방금 거 이거 좀 더 시원한 병이었거든요. 이건 시원하니까 완전 더 대박이네. 야, 나 이거 사갈래. 와, 이거 오늘 좀 사가 아니, 사가자.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베이컨. 내가 지금 방금 엄청난 거 발견했는데 네. 이거 베이컨에다가 네. 베이크드 빈스. 아, 딱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봐봐. 다른 거 찍을 필요도 없어. 기가 막히죠? 이 고기 씹히는 맛이랑 이 콩 씹는 게 입자가 비어있는 퍼즐을 톡톡톡톡 맞춰주는 것처럼 맞아요. 아... 다 조각이 맞아지죠. 네. 자, 다음 맥주는 바이젠. 자, 이거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자, 노란색 바이젠 무슨 맛일지 쏴서 참참참 응? 어우, 이거 뭐야, 다른데, 이거, 어? 이거 뭐야? 밀맥주. 밀맥주, 맞죠? 네, 밀맥주 네.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이거 방금 먹었던 라거 요 느낌이랑 좀 다른 완전 느낌인데. 완전 다른데? 네. 우리가 노란색을 봐서 그런 게 약간 좀 바나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살짝, 어. 나. 맥주의 향이 되게 좋다. 그럼 이제 다음은, 에일 맥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써서. 참. 에일. 처음 딱 들어올 때 특유의 에일의 그 느낌이 막 들어와 입에 대자마자부터 향이 딱 뚫고 들어와요. 이거는 약간 원액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와 되게 진하다. 네. 그러니까 소맥 같은 느낌이 나는 맞습니다. 거지. 이게 보면. 실제로 도수가 좀 더 높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보통 오 그러네. 네. 네. 4.5에서 5%가 보통 이제 맥주의 도수인데 이거는 아마 1.5도 정도 높네요. 네, 맞습니다. 어, 야, 이 소세지 뭐 어서 많이 본 거 같은데 나는 어서 많이 본 건 아닌 거 같아. 아. 이거 독일식 소세지. 그냥 고기 그 자체네. 아니 약간 산미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IPA는 또 요거 드셔야 돼요. 아하, 그렇죠. 요거, 그렇죠. 그렇죠. 예. 요 립 한번 드셔 보세요. 이거를 혹시나 서비스로 주시면 립 서비스 가능합니다. 네. 자. 자서 서비스로 줄 수 없는 맛이야. 아, 이건 무조건 메인이 돼야 돼. 소스가 너무 흔한 맛이 아니어서 좋다. 은은히 향신료 향도 나고. 뭔 맥주 남았어요? 흑맥주죠. 야, 스타우트. 안주나 이런 것도 전문가는 또 형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흑맥주에 잘 어울리는 네. 포지션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풀드포크나 네. 이런 브리스킷 이런 것들에는 번이 나와요. 빵. 번.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 화덕 피자 이게 내가 봤을 때 싸먹으라고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잡사님한테 제가 한번 궁극의 한 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드포크를 쫙 놓고 그 다음에 브리스킷.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양파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식감을 담당하거든요, 이렇게. 어허. 베이크드 빈스. 이게 우리가 통조림 맛이 아니잖아요. 되게 네. 맛있잖아.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풀드포크 소스거든요. 코울슬로. 거울슬로. 네, 흘리니까 조심하시고. 이걸 어떻게 아는 이거 먹어 이거. 작사님 10년차 먹방 유튜버인데 이거 맛있게 못 드시나요? 아유, 먹을 수 있죠. 네. 네. 제가 따드릴. 어? 와. 사사.
예? 아니 무슨 맥주를 어우 한 모금 할라 했는데 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 들어가네? 한 모금이 와 다 들어갔어 한 번에 다 드시라고 드린 건 아니었는데 와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아 잡사님 짱입니다 진짜 스타우트 계열 드실 때는 같은 검은 계열의 음식을 드시면 되게 잘 어울려요 이 포카치아라고 하는 이 화덕의 굿 요거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요리가 돼버리는데요 이거 뭐 여기 와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거 따로 또 판매를 또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 한번 내용 보시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메뉴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 홍천이 이제 맥주 도시로 거듭나려고 준비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 근데 내가 직접 와서 먹어보니까 아 충분히 훌륭하다 정말 저 최고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맥주 중에 하나는 골든에일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맥주로도 몇 잔을 먹어봤는데 아 이건 저희가 따로 좀 사갈라고요 난 진짜 사갈 거야 아. 20병 사갈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뵐게요 31일 날 봐요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자, 저 실제로 이거 사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 이거. 네. 어우.